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슌 브랜드에서 나온 나키리입니다. 연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슌 브랜드에서 나온 나키리입니다. 네, 현재 작업할 부위는 크게 이곳과 이곳, 그리고 세세하게 이나간 이곳들이고요. 이 나키리 같은 경우는 중식도와 비슷한 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끝 부분을 이렇게 이나간 부분 끝선에 맞춰서 일자로 맞춰줄 거고요. 완전히 일자의 날보다는 약간은 라운드가 있는 날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이나간 이런 부분들은 일자로 날을 다시 재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 두께가 이렇게 보시면 끝날 쪽 두께보다 상당히 좀 두껍죠.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부분까지 날을 만들어내면 전체적으로 다 날끝이 두껍게 돼요. 그러면 이 칼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좀 둔한 느낌을 받게 되고 단단한 재료, 당근 같은 재료죠. 당근 같은 재료를 이 칼로 손질을 하면서 날이 당근을 파고 들어갈 때 당근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과정은 이 날을 정리하고 이 끝날 두께를 조정해 줄 건데요. 이 끝날 두께는 아래쪽을 작업해서 날끝 두께를 맞춰줄 예정입니다. 나리에서 작업할 때는 이 칼끝도 중요하지만 이 칼라인 그리고 칼 두께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도 이 칼끝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칼라인 그리고 칼끝 쪽 떨어지는 이 두께를 조정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연마 후에 뵙겠습니다.